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죠. 자, 요거는 태그 선택자. 자, 이거는 점이 붙어 있는 것은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자, 선택자가 하나 더 있어요. 딱세 개입니다. 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다고는 의미해서 제 닉네임. 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간접 광고 아니에요. 자, 이것도 색상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자, 저렇게 수치로 색상을 직접 지정하면, 훨씬 많은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만 5천 개인가 그럴 거예요. 저걸로 지정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자, 그랬더니 녹색이 나오죠? 녹색. 그래서 저렇게 생긴 저거 16진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10진수랑은 다른 겁니다. 자, 저거는 녹색이 저겁니다. 저 숫자 체계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돼요. 예. 자, 어때요? ID 선택자는 앞에 어떠한 기호를 붙여야 되나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다가 샵을 붙이니까 ID 값이 이고잉인 것만 찾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여기다가 ID는 이고잉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자, 이 li는 ID 값이 이고잉이고 클래스가 액티브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요 태그는 얘도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는 과연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어떤 효과가 적용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ID, 클래스, 태그. ID? ID일 것 같아요? 자, ID가 아닐 것 같다. 뭘것 같으세요? ID? 그 뒤에 분. 클래스. 아유, 저렇게 용감하신 분이 있어야죠. 다들 ID라고 할때 클래스라고 하시는. 자, 뭐 안타깝지만 틀리셨지만, 예, 좋습니다. 자, ID가 되는 거예요. ID. 자, 볼게요. 자, 어때요? 그린이 됐죠? 그 얘기는 뭐예요? 초록색이 이겼다는 얘기죠. 자, 이게 우선순위예요. 컴퓨터는 대충 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구체적인 룰이 필요합니다. 그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그 룰이 합리적일 때 우리는 그 룰을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은 좀 배우실 필요가 있겠지만, 그 룰이 불합리할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 태그 선택자의 특성은, 자, ID는 뭐예요? ID는 뭐 정체성, 뭐 식별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에 다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아이디 카드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아이디 카드에 자기 이름이 써 있죠? 그 이름이 자기 아이디잖아요. 자기 자신을 식별하는 유일무이한 식별자,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다음 커퍼레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자, 그거는 뭐냐? 그거는 다음이라고 하는 클래스인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 소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ID가 클래스보다 훨씬 구체적인 겁니다. 더 특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것, 더 명확한 것, 명확은 빼고 구체적이고 더 특정적인 것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룰이 적용되어 있고 이런 룰은 공학 전반에서 적용됩니다. 왜 그게 장점이 되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li라는 저 태그 있죠?
저 li라고 하는 태그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그쵸? 저 포괄적인 태그를 더 우선순위가 낮게 하면 디폴트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만 색깔을 조금씩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룰을 전 주는 것이 코드의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어때요? 이해 가요? 지금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해 가지 마, 이런 표정으로. 예,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밑그림을 쭉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 색칠 쫙 쪽쪽쪽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은 li로 그린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동자 이런 거는 우리가 id 선택자로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클래스는 걔 사이에 있는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게 이제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특성인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CSS 수업에서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자, 캐스케이딩이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완전 최고의 인포그래피가 있습니다. 자, 질투가 나요.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막 이런. 이게 아주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저도 구했어요. 옛날에 CSS 할때 아이디도 쓰고 이것저것 쓰면 도대체 얘가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가 빨간색이 됐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빨간색이 되고 어쩔 때는 파란색이 되고. 이걸 보고 완전히 저는 딱 클리어해졌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세 개의 인물이에요. 자, 이거 병정이죠, 병정. 예, 이거 이름 뭐예요? 다스베이더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예? 클론이죠, 클론. 클론. 아드님이 대답하셨나요? 어휴, 어떻게 그 세대가 아닌데. 자, 클론의 습격에서 클론이죠. 다른 이름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요건 뭐죠? 그쵸, 얘가 다스베이더예요. 우리 스타워즈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스베이더는 잘안 헷갈리는데.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크로, 뭐죠? 시스로드. 아, 왜 계속 헷갈리지? 자, 시스로드입니다. 시스로드. 시스로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얘가 왕이에요, 왕. 얘는 뭐 중간 보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병정은 뭐딱 생긴 게 쪼랩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A 태그, 이거 태그 선택자죠? 자, 얘가 태그 선택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스베이더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로드는 샵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아이디 선택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A 태그가 혼자 있어요. 그럼 얘는 1의 값을 갖습니다. 우선순위가. 자, 요게 뭔지, 아, 설명 안 드렸네요. 자, 넘어갑시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점이 들어가면 얘는 두 번째 자릿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10이 된 거예요. 자, 얘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얘가 이기죠. 그리고 얘는 10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수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은메달이에요. 그래서 은메달이 1000개 있어도 동메달 한 개를 못 이기죠. 그럼 어이없는 게 올림픽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 이해할 수 없는 체계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샵 있죠? 요 샵은 이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에, 금메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메달이 하나라도 있으면, 동메달, 은메달 만개 합친 것도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규칙이 되게 심플해지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뭔지는 곧 살펴볼 건데, 요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태그 선택자가 두 개가 나란히 오면 쟤는 숫자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숫자를 잘 보시면 이 우선순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고 1로 갈수록 더센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자. 1로 갈수록 더 세서 얘가 ID 선택자 두개 있는 거는 다 이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룰에 따라서 동작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 이걸 모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이란 느낌을 가지면서 CSS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지울게요. 자, 실습 아닙니다. 자, UL 태그 이 그룹을 제가 하나 더 카피하고 얘를 OL 태그로 바꿨어요. 됐죠? 파악되셨죠? 이 소스 코드가 뭔지. 자, 실습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손 빠르신 분은 하셔도 되고. 자,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li 태그를 이렇게 하면, 자, 모든 li 태그에 대해서 빨간색이 되겠죠? 안 그래요? 자, 우리 답변 좀 합시다. 질문은 잘하시는데 또 답변이 약해요, 이 팀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농담입니다, 방금 한 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li 태그에 있는, 아니, ul 태그 밑에 있는 태그들만은 저는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해주세요. 예.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예. 제가 강제로 답변하게 한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기분은 좋네요. 답변이 쏟아지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ul 띄우고 li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ul 태그 밑에 있는 하위 태그 중에 li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선택자라고 해요. 복합적으로 선택자를 사용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아셨어요?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예? 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경제적인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선택자는 점이죠. 클래스 선택자로 어떤 특정한 효과를 지정을 해놔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말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이거 실습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자, 클래스 선택자로 어떤 효과를 천줄짜리 효과, 그런 건 없지만, 천줄짜리 효과를 일단 지정했다고 칠게요. 코드 양이 많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모든 태그에다가 다 따로따로 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HTML의 속성으로 컬러를 지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걔한테 뭔가를 주려고 그러면 다 따로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를 선택을 해놓고 그천 줄짜리 효과를 지정하고 싶은 그 태그들의 클래스의 이름만 주게 되면 그 효과들이 글로 다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할까요? 시연이 필요한다. 오케이. 자. 폰트 컬러 지금도 쓸수 있나? 뭐 예를 들면 제 지금 이거는 안 이런 코드는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태그 안에다가 디자인적인 코드를 직접 넣는다라는 건저 코드는 저 태그에만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얘도 저거고 얘도 요거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디자인 요 값이 얘는 지금 짧으니까 사실 클래스를 하나 얘를 하나 별 차이는 없겠죠. 근데 저게 아주 복잡한 효과를 줘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모든 태그에다가 따로따로 지정하는 것과 아니야, 요거 하지 말고 자, 요걸로 하지 말고 제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라인 방식으로 CSS 효과를 줄수 있어요. 자, 스타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일부 빨리 가려다가 그럼 더안될것 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곧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li 뒤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의 이름을 값으로 color red라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됐어요? 했나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돼요. 미안하잖아요. 어른들 모아놓고서 제가. 자, 스타일, 컬러, 레드. 자, 저기 있는 저 스타일이라는 저 속성은 특수한 속성이에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뭐가 약속되어 있냐? 스타일 속성 안에 있는 속성 값은 CSS의 문법이다. CSS의 효과가 들어와야 된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스타일이라는 저 속성이 소지하고 있는 그 태그에 한해서 저 속성의 값에 들어있는 CSS 효과가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 풀어내니까 더 어렵죠. 이해가죠? 무슨 뭔지.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얘를 폰트 사이즈를 100픽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는 요거 우리가 아까 봤던 CSS의 효과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비슷한 것도 아니고 딱 그겁니다. 다만 얘는 엘리먼트 태그에 직접 우리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선택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태그에다 직접 준 거니까. 인라인 방식의 스타일도 CSS예요? 예, CSS죠. CSS 스펙에 따라서 나온 거죠.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성이 이런 식인 거예요. 폰트, 컬러,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다 이런 거는 이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언제죠? 학교 오면? 1년 전인가요? 중2 때? 중1 때? 중1 때가 2년 전. 아유,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뭐냐? 저 CSS가 누구한테 적용될 건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쵸? 뭐 자꾸 우리 눈 아프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저 li들을 전부 다 저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제가 도구의 기가 막힌 면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를 지울게요. 자, 제가 li라고 이렇게 했죠? 자, 어때요? 아, 왜 줄바꿈이 되나? 자, 물론 저는 편하게 했습니다만, 이런 툴이 없으면 좀 많이 불행하겠죠, 느낌이.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야, 디자인 바꿔, 이런다고 해봐요. 싸움 나죠. 생활 코딩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되게 그 좋아요가 700건을 넘은 글이 하나 있어요. 아, 보여드리기엔 어린 분들이 계셔서. 니가 해, XX, 막 이런 식의. 아무튼 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li라고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맞아요 그거. 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보세요. 그럼 li라고 적혀 있는 게 멀티 셀렉션이 됩니다. 완전 신통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서 걔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어이없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자, 그리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으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럼 컬럼 단위로 셀렉션이 됩니다. 안 돼요? 이거 게임하듯이 키보드 컨트롤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자, 시프트 그리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드래그 놓지 마세요. 놓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두시면 돼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열 단위로 셀렉션이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가 아니래도 일하시다가 이런 거를 수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이걸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예. 자, 샛길로 샜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 CSS 효과의 소재를 파악하는 건 대단히 분명해서 좋지만, 자, 이건 되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뭘 싫어하냐면, 중복을 싫어합니다. 중복이 있으면 중복은 제거해야 되는 게 개발자예요. 제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대신에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자, 보세요. 클래스로 바꾸는 거죠. 뭐 env 뭐 강조라는 뜻으로 점 env 해서 방금 제가 카피한 내용 있죠? 아,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기술을 해 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컬러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코드의 양이 지금 아까 우리 봤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고 쳐주세요. 예. 화면 관계상. 훨씬 더 많다고 했을 때 코드의 양이 줄겠어요? 안 줄겠어요? 줄죠? 코드의 양이 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에 적은 부하를 준다는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편집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수정하기도 편리해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수정할 때 일일이 찾아가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만 수정을 하면 전체가 다 수정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공학에서는 재활용성이라고 합니다. 재활용성. 아니면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학에서 아주 구석구석 사용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출현된 그런 기술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 테크닉. 아시겠죠? 그래서 CSS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예, 디자인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근데 CSS는 HTML과는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HTML은 문서. 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 얘의 길이 있어서 HTML이 된 거고 CSS는 그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얘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구현체가 된 겁니다. 이해가세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고 이 구체적으로 클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쓰는가? 근데 이거를 모르고 하시면 그냥 공부할 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무슨 소리죠? 독특한 사운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예. 뭐가요? 아까 제가 컨트롤 D 하는 거? 예.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잡으시면 되죠.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앞에 있는 것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럼 뒤에 건안 잡히겠죠? 슬래시가 없으니까. 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나요? 예.
예. 아, 되게 좋은 질문. 복합적인 질문 하셨네요. 자, ID는 그 문서 전체에서 ID의 이름이 egoing이라는 걸 어딘가 썼어요. 그럼 그 문서 어디에도 egoing이라는 ID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걔는 식별자로서 그 문서 안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 여기다가 ID는 egoing. 그리고 여기다가도 ID는 egoing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거기서 착안하셔서 질문하신 걸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저렇게 한다고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기본 스펙이 그래요. 저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에러를 내진 않습니다만. 브라우저는 관대해서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해줘요. 예. 뭐 화면이 안 출력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좋긴 한데 그게 나쁜 거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러면 아까 그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여기 있는 이 문서를 보면 여기 아이디 값이 두개쓴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건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디는 뭐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예. 알았죠? 예. 자, 또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요런 속성도 있죠. 그 효과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태그 안에 여러 개의 효과를 중복적으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 저거 같은 경우에는 한 LI에 두 개의 아이디를 보는데 어디요? 요거요? 첫 번째 줄 같은 예. 경우에 제가 저두 개의 아이디를 동시에 쓴다는 걸 이해를 할 때는 다른 LI를 하나 아이디를 이용이라고 하면은 뭐 입체라고 했을 때 예. 저렇게 위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쓸 경우에 두 줄이 바뀌는 거잖아요. 두 줄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한 줄에 아이디가 두 개가 들어간 여기. 건데, 네, 예. 그렇게 할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저렇게 했을 때제 우선순위는 굉장히 높아진다를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고, 여기에는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예제는 아니에요, 사실. 예. 예. 아이디를 여러 개? 그건 어떤 질문이죠? 아, 아이디를 쭉 쓰는 거요? 그거 상관없죠. 아무리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스펙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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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죠. 저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예. 어떤 거건 상관없는 거죠. 뭔가 준비하고 계시죠? 질문. 지금 질문하려고 실무업하고 계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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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신 게더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아이디 하나에.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요. 예. 그 질문은 넘어갑시다. 뭔가 복잡해요. 제가 이해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예. 시 언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자, 브라우저는 현재로서는 딱세 가지 언어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세 가지 외에 어떤 언어도 브라우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웹사이트를 예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C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일로 오셔야 돼요. 예,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 가신 거예요. 길을 잘못 간 겁니다. 강남역 가는데 지금 강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뭐, 그러니까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그래서 브라우저는 딱 저것만 이해하고 있어요.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폭발하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요거를 어떻게 할까? 자, 중요한 질문 하신 거예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이제 다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질문하신 거가 다음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CSS를 HTML에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인라인 방식, 즉 태그에다가 직접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정의해서 HTML 안에서 별도의 스타일 태그 안에서 CSS를 사용하는 방법. 그두 가지가 있었죠? 이해 가세요? 가세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에 CSS만 몰아넣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거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코드를 잘 자꾸 까먹어서 이렇게 뺏겨서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까먹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 찾아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야. 걔들은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까먹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써보세요. 자, 앞에 거다 지우고. 지금 예제가 조금 체계적이지 않은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문서를 보시면, 제가 별도로 지금 설명하는 거 따로따로 별도의 예제를 준비해 놨어요.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한번 쳐보세요. 일단 치세요. 천천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HTML, CSS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여러분들 스킨 있죠? 블로그나 뭐 텀블러나 뭐 티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스킨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업 전체를 다 여러분이 심도 있게 알아야지만 뭔가를 할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 단계, 수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셔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다 됐어요? 핑. 예. 자, 오늘 8시까지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예비군은 아니잖아요. 일찍 보내줍니다. 막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약속 같은 게 있는 분들이 좀 걱정이죠. 자, 핑. 됐죠? 자, 그럼 이제 별도의 파일 하나 더 만드세요. 저는 스타일 파일의 이름을 style.css로 하겠습니다.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HTML이 아닌 파일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자, 제 닉네임 말고 민망하니까 active라고 하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는
태그를 선택하는 선택자를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컬러는 레드. 폰트 사이즈는 30픽셀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는 CSS만 넣는 겁니다. 저기에 다른 거 넣으시면 안 돼요. HTML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핑. 예. 핑. 아, 대단하십니다. 저 어제 그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세미나 갔는데 저는 계속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나중에 힘들어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 사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예. 대단하세요. 아직까지 이걸 하시다니.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문서로 돌아와서 자, href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style.css라고 적어주세요. 핑. 예. 자, 그리고 한번 여기에 어딘가에다가 아이디는 액티브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제가 너무 빨랐나요? 자, 여기 있는 요 링크라고 하는 저 태그에 href란 속성의 값으로 style.css라고 주면 이 css underbar 1.html이란 저 문서가 브라우저에 렌더링 될 때 브라우저가 자, 이 부분을 만나면 어떤 일을 하겠어요? style.css라고 하는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자, style.css라고 하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바로 이 영역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이 영역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치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치 이 문서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액티브라고 하는 그 아이디 선택자를 갖고 있는 CSS를 여기다가 직접 기술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실습은 안 중요합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F12키를 눌러보세요. 자, 이건 해보세요. 크롬 브라우저를 열고 F12. 맥에선 안 돼요? 맥에선 뭐죠? 커맨드 옵션 J. 커맨드 옵션 J. 안 되시면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누르고 도구로 가서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롬 웹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도구가 튀어나와요. 저 개발자 도구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핑. 자, 여기 있는 요 개발자 도구에서 자,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탭을 선택하세요.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라는 탭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 네트워크라는 요 탭을 선택을 하면 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현재 우리가 접근한 이 웹페이지 있죠? 이 웹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또 웹페이지가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의 모든 리스트를 여기 보여줘요. 해볼게요. 자. 어때요? 목록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도 아무 사이트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서. 그럼 저걸 보면 웹의 구조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핑.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네트워크만 탭을 선택하고 리로드.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로 접속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예제에서 네트워크 탭을 열고 접속해 보면 어때요? CSS 언더바 1.html이 먼저 나오죠? 이거 우리가 만든 HTML 파일이죠? 그 다음에 style.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걸볼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가. 우리 몰래. 그래서 그 style.css 파일을 아까 보셨던 거기 그 위치에다가 치환시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요거는 타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크롬이 style.cs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여기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끝났단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실습 아니고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별도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CSS2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습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body.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 여기서 egoing이라는 요 텍스트만 제가 강조 표시를 해볼게요. 자, span이라는 태그는 몰라도 돼요. 요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태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ID는 active라고 주고요.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셀렉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 CSS 원점 여기 있는 요 파일만 카피해서 여기 있는 요 구문만을 카피해서 head HTML 태그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어때요? 아, 빨간색이네.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도 얘만 ID 값이 액티브인 얘만 빨간색이죠? 여기도 ID 값이 액티브인 얘만 빨간색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재활용성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누가 저한테 와서 야, 거기 너 강조 표시한 거 색깔 바꿔. 그 이름에 들어가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파란색으로 바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CSS 파일만 열고 여기를 블루로 바꿔주면 자, 여기도 블루고 여기도 블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규모를 생각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지금 두 개니까 별로 효용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웹페이지가 1000페이지예요. 예? 다음에서 운영하는 다음 전체 사이트를 생각해 보세요. 1000페이지가 아니라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일일이 수정해야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때 이제
네가 해그 뭐뭐뭐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재활용성, 중복을 줄이는 것,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 이런 것들은 공학에서 정말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효과, 선택자, 이딱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효과만 알고 있으면 모든 디자인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인라인으로 직접 해갖고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도구 자체, 디자인하는 도구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커지잖아요.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그 규모를 지탱하기 위한 기술들이 덕지덕지 붙게 됩니다. 그거 없이는 그 규모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걔가 훨씬 규모가 많아요. 훨씬.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실제로 진짜 도구는 작은데 걔를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우리 내일 자바스크립트 할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왜 그런 기술들이 도입되게 됐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거였는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CSS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는 사실은 대충 끝났어요, 대충. 근데 아직 안 끝났네요. 몇개또 떠오르는 게 있네요. 자, 일단 대충 끝났으니까 혹시 급한 일 있으신 분들은 마음 놓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셨죠? 예. 근데 아닌 분들은 나머지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8시까지. 아셨죠? 10분 쉬겠습니다. 10분.